여기는 배제대학교입니다.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무슨 홀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배제대학교 써놨죠. 여기는 배제대학교. 여기를 놨네. 뉴스타트 배제 쪽점제. 그다음에 저 앞에 동상 있는데 저걸 한번 보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빨리빨리 해야겠지. 나는 오늘 시간이 없어 지금. 좀 열차를 빨리 끊어놨기 때문에 지금 빨리빨리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건 있고 이거는 누군데 허길레 1895년 허길레 선교사. 그다음에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이게 저거잖아. 무슨 홀 같은데. 그걸 모르겠어. 빨리빨리 하고 가야죠. 이거는 2층에는 못 올라갈 끼고. 네, 여기는 제가 아까 했듯이 배제대학교 21세기 세기관이라고 저기 있죠. 그 다음에 있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빨리. 30분 내로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빨리빨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막 대충 보고 가야죠. 배제대학교는 이렇습니다. 그냥 정문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렇게 돼 있고, 대전권 유일 지역 지능 혁신 인재 양성소. 오늘 크게는 못 보겠네, 여기는. 대충 이렇게 어떻게 돌아간다, 이것만 확인하고 가자. 배제대 행정학 박사 이용 겨룡 기장. 뭐 처음에 대학교 나온 사람들 처음에 뭐 당선되고 뭐 되고 있어. 앞이 이렇게 요 인문사회대학이네. 아펜젤러 기념관. 아펜젤러 충교 120기 충무지 이렇게 돼 있네. 벤젤러 써놨죠. 다음에 자 한번 보고 쭉 올라가봅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 별거 없네. 야, 지금 운동장인 거 산. 산에 산 주위에 배제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동아리 어울머르라 어울머르라고 하나 있대. 배제대학교 이렇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뒤에는 무슨 건물이 하나 있네. 마음이 급하니까 우산 내리 가야 돼. 왜냐면은 취소를 못해요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 놓고 해도 되죠. 근데 야, 빠듯하네. 2시에 와가지고 2시에 와가지고요. 여태까지 계속 촬영만 했거든. 가시터 저 여기 배제대학교 저 뒷골목 저 뒤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는 중앙 주시경 기념 중앙도서관. 예, 여기는 대전역입니다. 예. 제가 한번 여기 저녁에 지금 7시 정도 됐거든요. 이제 차 타러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것도 있고 옹기종기 하게 적혀져 있네. 대전 스테이션, 대전. 원래 대전이 이제 큰 밭을 해가지고 예전부터 좀 유명하죠. 그다음에 이게 저기 나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들어가서 차를 타러 가야죠. 별거 없어요. 이래서 제가 오늘 이제 대전에서 카이스트하고 배제대학교 찍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왔어요. 출장 왔어요. 저 이제 철도 들어가는데 나는 이제 저것이 올라가야 돼. 이거는 외국인들. 지역 안내하시기입니다. 현재 동탄역 시동이 잠기고 중에 SRT 열차가 상당시간 지연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역 안내하시기입니다. 동탄역 시동이 잠기고 중에 SRT 열차가 상당시간 지연 운행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외국인. 열차님이 동탄역 외국인들 앞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19시 7분이죠. 나는 17좀 있으면 차 타러야 돼요. 바로 내려가야 돼. 그래서 12번 홀로 내려가야 돼. 그 뒤로 가야지. 저 외국인이 많은 것 같다. 자, 12번 버스. 19시 19분. 저 있다. 19시 19분 SRT 말고 19시 19분 무궁화 KTX 19시 19분 12번 타는 거 12번 가야 되네. 방금 12번을 봤거든요. 그래서 19분 차니까 7시 잡았죠. 굉장히 크네 이게. 대전이 엄청나게 크네. 그렇죠. 여기도 있고. 8명이 출석해 놓지. 와,
여기를 가야죠. 19, 18분이죠. 12분 코스. 12분 이제 여기 있네. 여기 부산 가는 거. 아, 이제 KTX 12분. 12번이면 왼쪽으로 가야죠. 12번 딱 서는데 번호 들어가면 돼요.